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웃 일본 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 사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도쿄의 지하철역에 살포된 독가스로 이 시간 현재까지 모두 6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독가스 사건은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도쿄 지하철 16개 역 구내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도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가세미 가세키 역입니다. 외무성과 대장성, 우정성, 농무성 등 일본의 관청이 총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출근하던 공무원 가운데 20여 명이 지하철역에서 가스를 마시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차에 탔던 승객들은 신문지에 쌓인 도시락통 크기의 물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으며 심한 두통과 구토로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전차에서 내리던 승객들이 차 안과 역군에 그리고 계단에서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이 가까운 지하철 승객은 재빨리 후송돼 가벼운 부상에 그쳤으나 독가스를 많이 흡입한 승객 50여 명은 치명상을 입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한 자위대와 경찰은 독가스를 일으킨 물질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했던 사린의 일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도쿄 지하철에 뿌려진 사린가스는 우리말 발음 그대로 사린가스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바로 나치 독일이 대규모 인명살상을 위해서 개발했던 화학무기로 최근에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사용을 해서 국제적인 지탄을 받은 그런 독가스였습니다. 지난 1988년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반군 거점인 할랍자시 주민들이 순식간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무려 5천여 명이 한결같이 외상이 전혀 없는 상태의 잠자는 듯한 모습으로 죽어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의 조사 결과 이라크군이 할랍자시에 사린가스를 대량 살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걸프전 당시 미군이 가장 경계했던 것도 바로 이라크군의 이 사린가스였습니다. 일본 경찰은 오늘 이번 독가스 사건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하는 심증을 가지고 신흥 종교인 오음 진리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수색에서 이 사린가스 제조에 사용이 되는 화학약품을 일부 입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찰은 평소 이곳에 천여 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밝히고 전국 각지의 교인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이곳에 집결하는 실질적인 아움교의 총본부라고 밝혔습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기도원과 공장으로부터 간간이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일본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을 받은 이 오음 진리교는 앞서 지난 89년에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한 신흥 종교 법인으로 역시 이 종말론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연신 절을 하며 빌어대는 진리교 신도들. 대부분이 젊은 층이며 이 중에는 지식인도 많습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그러나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오로지 아사하라 교주가 그들의 구원자일 따름입니다. 영생도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오음 진리교의 가르침을 따르면 곧 닥치게 되어 있는 대파국의 재난을 면하고 현세에서 절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을 열광시키는 것입니다. 교주인 올해 40살의 아사하라 쇼코. 그는 히말라야 산중에서 오랜 수행 끝에 진리를 깨우친 자신이 마지막 해탈자라고 내세우며 오음이 진리임을 설법했습니다. 교단 측이 지난 3월 내놓은 해뜨는 나라 일본 재앙이 다가온다는 제목 등의 책자는 오는 97년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만 지부가 20여 개에 신도 9천 명이 있고 모스크바와 뉴욕에도 지부가 있다는데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소교 활동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이 오음교 신자들은 그동안 기도원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공동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조한 자세로 하늘을 나른다는 교주 아사라는 전지전능한 신으로 군림했습니다. 신자들은 교주가 목욕한 물을 매일 10리터씩 마셔야 했습니다. 목욕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교주의 능력도 그만큼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음교의 교리였습니다. 교주의 목욕물로 밥을 말아먹기도 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더하기 위해서 머리를 온통 전기줄이 든 테이프로 칭칭 동여매기도 했습니다. 기도원에 갓 발을 내디딘 초심자들은 처음 석 달간 머리에 성분을 알 수 없는 주사를 끊임없이 맞았습니다. 오음 진리교에 대한 일본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그 섬뜩한 정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재수색에서는 대량으로라고 하는 말이 모자랄 정도의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제 기도원에서 발견된 사린 검출기도 러시아에서 비밀 통로를 통해 들여온 것입니다. 벽과 파란색 덮개로 철저하게 은폐해놓았던 미르-17이라는 러시아제 헬기도
반입 경로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일본 수사당국은 옴교가 이런 큰 장비까지도 쉽게 일본에 들여올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의 독극물이나 제조기술쯤은 식은 죽 먹기로 수월하게 반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사건을 제조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일본 오음진리교는 이 독가스뿐만이 아니라 세균 무기 개발에까지 손을 댔고 그리고 신도를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했다고 하는 혐의가 새로 터져나왔습니다. 갈수록 충격적입니다. 경찰은 특히 오음진리교가 일부 신자들을 각종 약품의 인체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혐의를 잡고 이를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진 화학연구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옴진리교라는 종교단체가 일으킨 일본의 지하철 독가스 사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종교단체 교주에게 사형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마츠모토 지조 被告의 시계가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마츠모토 교주는 사형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무죄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지하철 독가스 사건은 마스모토 교주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한 채 1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주범이었던 옴진리교 교주와 신도 등 7명에 대해서 오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하사라 쇼코 고토 마츠모토 지조의 시계의 시권에 관한 보고는 受けております. 일본의 왕이 되겠다며 황당한 종말론을 펴던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와 신도 6명에 대한 사형이 오늘 집행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구가 밀집된 현대도시가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범죄에 의해 얼마나 허술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일로 넘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